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운전석 시트 조정 컨트롤은 도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레인지로버를 제외한 모든 랜드로버 차량들이 운전석 시트 조정 컨트롤은 시트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등급에 따라 조정 가능한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볍게 모든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시트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헤드레스트 높이 조정이 전동식으로 가능한 모델이라면 등받이 시트 조정 컨트롤을 올리거나 내려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스티어링 컬럼 우측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당기거나 밀고 올리거나 내려서 위치 조정이 가능하며 컨트롤을 돌려서 오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설정하면 계기판에 이러한 안내가 잠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시동을 끄고 하차를 할때 스티어링 컬럼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시트는 낮은 위치로 내려가며 승차 후 시동을 걸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승하차 시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조정 컨트롤은 운전석 도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주황색 불이 켜지게 되며 가운데의 컨트롤을 통해 원하는 위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치 조정이 끝났다면 다시 눌러서 주황색 불을 꺼줍니다. 만약 차량 설정 편의의 미러에서 리버스 미러 딥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 둔 상태에서 기어를 R 모드로 전환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R 모드로 전환했을 때 사이드 미러 위치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D 모드 등의 다른 모드로 전환했을 때, 사이드 미러는 자동으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다시 R 모드로 전환했을 때, 설정한 위치로 자동 조정되게 됩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조수석 사이드 미러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R 모드로 전환했을 때, 자동으로 설정된 위치로 자동 조정이 되고, D 모드 등의 다른 모드로 전환했을 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협소한 등의 이유로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고 싶다면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미러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되며 다시 누르면 펴집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지금까지 설정한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메모리해 둘수 있습니다. M 버튼을 누르고 주황색 불이 켜진 상태에서 원하는 숫자를 누르면 그 숫자로 현재의 위치가 메모리되며 모두 세 가지 서로 다른 위치를 메모리해 둘수 있습니다. 원하는 숫자로 메모리 설정이 완료되면 계기판에 이와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1에서 3까지 메모리해 둔 여러 가지 위치 중에서 하나를 누르면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가 모두 자동으로 설정된 위치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위치로 간편하게 설정해서 보다 넓은 시야와 함께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